자, 시장의 그런 험거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왓츠업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일본 쪽 엔화의 흐름입니다. 엔화 약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거의 20년 만에 엔화 약세 가장 많이 좀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그 아시아 지역의 그 정치적인 기축동화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 엔화가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중국이 성장하는 이 재정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일본이 현재 4월 현재 2.1%의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일본은행, 즉 BOJ의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원래 여기도 이제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2%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도 이미 올라간 상황이죠.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해가지고 일본 물가가 굉장히 낮았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계속 자산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물가가 안정되는 기현상을 보였던 나라가 지금까지 일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아베노믹스가 나왔던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서 이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그 쿠폰 그 상품권이라 그러죠. 상품권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게 돈을 풀었거든요. 그건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계속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엔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20년의 최저치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엔저 현상이 있어도 우리 기업들 경쟁력이 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근데 이게 또 길어지면은 분명히 수출에 좀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후자 쪽에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원자재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부자재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이 엔달러가 지금 엔달러 그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현재 이 그 블룸버그에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엔달러와 주식 그래프를 보시면은 1달러당 134엔에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요건 지금 98년도 이래로 지금 제일 가장 높은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 현재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확률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 일본 은행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아직까지 쓰질 않으려고 이 그냥 긴축이죠. 긴축을 이제는 더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그냥 놔두고서 계속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걸 봤을 때 짐 오닐 같은 그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엔화를 거의 엔달러화에서 엔화가 거의 150엔대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앞으로 그 한국에서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 엔저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중소기업 수출이 특히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이런 이 엔화, 엔저 현상은 결국은 강달러하고 고유가하고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가 지금 같이 연결이 돼서 간 거라 복합적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맡겨져 버린 엔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긴축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일단 시장 하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저 현상이 뭐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 쪽에서도 뭔가 긴축 사인을 시그널을 내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엔저 현상이 잡히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과연 뭔가 좀 타격을 받을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일단은 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 이 엔달러 환율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저 현상에 대한 이야기 왓츠업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셀럽은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 셀럽은 말했지 최현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최근에 기술주들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에 새로운 이슈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콘솔 없이 게임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삼성의 게임 허브에 합류합니다. 즉, 삼성 2022 스마트 TV나 모니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콘솔이나 컴퓨터 없이 TV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CNBC와 인터뷰를 직접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for two quarters in a row, 2분기 연속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영국, 서유럽의 차세대 콘솔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각오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각오까지 함께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엑스박스 게임 이제는 콘솔 없이도 TV에서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엑스박스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금 엑스박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었던 거죠? 뭐였죠? 그거는 헤일로. 헤일로 시리즈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한마디로 그것도 총 쏘고 이제 막 하는 이런 게임인데 슈팅인데 결국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다 할 어떤 그 킬러 아이템이 쉽게 얘기해서 게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그쵸.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알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그 게임의 양은 많은데 이것들이 그렇게까지 히트를 친 것들이 없다 보니 즉 홍보 부족이라는 게 좀 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마트 TV에 이제 삼성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앱들이 뜨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유튜브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그런 이런 그 게임 채널하고의 연동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전 시장에서의 스마트 TV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이런 가전에서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킬러 컨텐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을 줬고 오히려 이제 삼성 쪽에서 이런 스마트 TV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뭔가 조금 더 시너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다음 이야기 또 다음 셀럽은 누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증시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는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산관리사인 수지 우먼이 간밤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미국 금융계 대가라고 합니다. 이 변동성 시기에는 I recommend I-bonds,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I-채권을 추천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변동되는 이자는 based on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금리는 고정금리와 인플레이션율로 계산이 된다고 하는 6개월마다 이자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아마 들으시면 놀랄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이자율이 무려 9.6%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면요. 25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 있습니다. So there's no excuse. 여러분들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발언까지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I채권은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 하고요. 연간 1인당 1만 달러 이하까지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본즈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인지 김성현 소장님께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하는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주식 빼서 적금 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네. 상황인데 이 아이본드, 미국의 재무부가 뭔가 연관돼 있는 아이본드라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해서 T-bonds니까 쉽게 단기적인 물가 안정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물가 안정 채권인데 여기에 선순위, 후순위로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이자를 준다는 얘기는 보통 후순위 제에 해당하는 거죠. 즉 네. 이렇게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고이자를 주고서는 급전으로 쉽게 얘기해서 미 재무부가 일반 국민들한테 급전을 땡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채권 브로커들이 즉
나라에서 어느 정도 그 등록되고 승인받은 채권 브로커들이 지금까지 채권을 국채나 이런 그 중요한 큰 네. 회사채들을 가지고 움직인 데 비해 가지고서 여기에 이런 그 아이번드 같은 거는 결국은 이제 그 그만큼 일반인들한테도 그 오픈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서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와 연관된 아이본드라는 것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투자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최근 애플의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키방크 측에서는 애플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키방크의 애널리스트인 브랜든 니스펠이 투자 서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Spending for Apple Hardware, 애플의 하드웨어에 대한 5월의 지출은 전월 대비해서 8% 넘게 감소했고, 이는 키방크가 조사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약한 5월 데이터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용 카드 거래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러한 데이터는 미국의 판매 추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지금 수정치에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함께 남겼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또 애플 이야기인데, 자, 애플이 이제 이번 주에 개발자 회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이 페이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아무래도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애플을 그러면 삼종신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서는 아이폰하고 그다음 아이패드하고 그다음에 맥북하고 혹은 그다음 여기다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컴퓨터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들에 대한 판매가 지금까지 이제는 잘 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공급망의 부족 때문에 지금 생산이 생각보다 되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첫째 벌어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더 이상 혁신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시장은 과연 여기에서 애플이 또 다른 모멘텀을 내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애플카를 기대라고 했는데 애플카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기간,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 기간을 메꿀 수 있는 게 바로 현재 나오는 그 PG 사업에 대한 그 플랫폼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첫째 그동안 Buy Now Pay Later, 즉 BNPL로 해가지고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네네. 이 플랫폼 기업들이 갑자기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얘네들이 왜 급락을 하냐면은 얘네들 쉽게 얘기하죠. 그야말로 채무, 악성 채무급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언제든지 이게 부도가 날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할부를 안 갚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확 줄어드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가 이게 이 애플이 그만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 사업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결제할 경우에 여기에다 할인을 더 해줄게요. 뭐 이런, 이런 프로모션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또 다른 그 BNPL 업체들한테는 또 다른 그 감소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애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다음에 나올 또 다른 혁신을 위해 가지고서는 그 넘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에 비해 가지고서는 지금 시간은 많고 그다음에 금리는 올라가고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애플이 뭐 애플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AR, VR 기기들이 뭔가 좀 나오면서 혁신을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개발자 회의에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뭔가 페이 사업으로 이것들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일단 김성규 소장님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줄지도 앞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왓츠업 셀럽은 마레지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